주택가 골목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금방이라도 불길이 옆집으로 옮겨붙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소방호수로 물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5시경 구로구 구로동의 주택가에 있는 일반주택 2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택들끼리 가까이 붙어 있는 구조인데다 골목길도 넓지 않아 대형 소방차에 접근이 어려워 자칫하면 큰 화재로 번질 뻔했는데요. 다행히 119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진압으로 불은 10분여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인명피해 없이 소방서 추산 2,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집 한쪽 벽면이 사라진 채 빨래 건조대 등 가재 도구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영등포동의 주택에서 LP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집주인 부부가 화상을 입었고 폭발 당시 충격으로 근처를 지나던 행인도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의 화재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벽체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요즘 가스 사고가 많은데요. 사고 원인은 사용자의 부주의가 많습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결 부위를 수시로 점검하는데 비누나 세제 거품 등으로 배관, 호스 연결 부위를 확인해서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버너에 불구멍이 막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스레인지를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고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를 잠궈야 되는데 반드시 취침 전에 잠궈서 이중 잠금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중요한 사항은 아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주의를 줘야 되겠습니다. 가스 안전사고는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만 해도 100명이 훨씬 넘는 등 가스 사고 피해가 결코 적지 않았는데요. 가스 사고의 대부분이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평소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가스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가스 사용하기 전, 그 다음에 중, 가스 사용 후에 주의사항이 있다 하면 첫 번째는 가스 사용 전에는 불쾌한 냄새가 나는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LPG 가스 같은 경우는 비중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가스가 차여서 문을 열어서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환기를 시켜야 되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LNG죠. 이것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창을 열어서 바깥으로 환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가스 사용 중에는 불이 켜져 있는지 반드시 옆에서 확인해야 되고 국물이 넘치거나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는지 옆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스 사용 후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잠그고 여름철에 장기간 유출이나 휴가 갈 경우는 가스통, 밖에 있는 가스통 밸브를 잠궈야 됩니다. 휴대용 버너 등에 사용되는 부탄가스나 철제 가스통에 담겨져 오토바이 등으로 배달되는 프로판가스 같은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가스가 새면 바닥부터 쌓여오기 때문에 가스가 샜을 때에는 바닥 쪽 문을 열고 빗자루로 쓸어내면서 환기시켜야 하고 반면에 가스 배관을 통해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가스 누출 시 천장 쪽부터 먼저 차고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쪽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야 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 가스 종류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습니다. 가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사용자의 부주의인 만큼 평소 가스 점검을 꼼꼼하게 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조심해야 하는데요. 또 요즘처럼 캠핑 등으로 야외에서 휴대용 가스 버너 사용이 많은 시기에는 부탄가스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므로 부탄가스통을 버너에 끼우고 분리시킬 때 주의를 기울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와 덤프트럭 사이에 승용차 한 대가 끼어 본래의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 20분쯤 성동구 금호터널 안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 덤프트럭이 차례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경찰은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10일 주말이라 북적였던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수길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붕괴로 인해 주변 통행이 제한되고 무너진 건물에서 가스까지 유출되면서 근처 1876세대에 2시간여 동안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
경찰, 구청 관계자 등 116명과 장비 27대, 그리고 인명구조견까지 투입돼 혹시 모를 붕괴 현장의 부상자 탐색은 물론 건물 잔해 정리 및 안전점검이 진행됐는데요. 붕괴 현장 인근을 지나던 시민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건물 잔해 일부가 공사장 가림막 바깥쪽으로 쏟아졌으나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되는 피해만 입었을 뿐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최근 잇따른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강남 한복판에서 건물 붕괴로 가스 누출까지 이어지자 시민들이 더욱 불안해했는데요. 경찰과 구청 측은 정확한 붕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합차가 다리 아래 뒤집힌 채 있고 다리 철제 계단의 철근 일부는 끊어져 나갔습니다. 지난 9일 영등포에서 차량이 도림천변 산책로로 떨어지는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포함 행인 2명이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경찰은 승합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와 충돌한 뒤 사고 충격으로 추락하면서 행인들을 덮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영등포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얽힌 3중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즉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과 경찰은 부상자를 이송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정리를 하는 등 사고 현장 정리에 만전을 기했는데요. 경찰은 도로 위에 있던 경계석을 피하려던 승용차가 방향을 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교차로는 교통량도 많고 신호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 비해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교차로 꼬리 물기는 가장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꼽히는 만큼 운전자들은 교차로 통과 시 정지선을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무신호 교차로는 언제나 위험한 곳인 만큼 교통신호기 없는 교차로는 사고가 잦은 곳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교통규칙을 지키는 안전운행이 가장 훌륭한 교통사고 예방법이라는 점 항상 명심해야겠습니다. 모든 교통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 주의 탓만에서 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며 DMB 사용 절대 금지해야 되고 물론 핸드폰 사용도 금지해야 됩니다. 절대 기본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식후 졸림증이 있는데 식사량이 평소 3분의 2 정도만 하시고요. 졸음이 올 수 있는 상추 같은 걸 자제해야 되겠죠. 만약에 장거리를 운전할 경우 전날 충분히 잠을 자두고 운전 중 창문을 열어서 수시로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하루 24시간이죠. 이걸 초로 환산한다면 86,400초입니다. 1초만 줄어도 아주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우울하게 한 세월호 참사의 슬픔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2일 아산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 준공을 보름 앞두고 한쪽으로 크게 기우뚱하며 붕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고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어 천만다행이었지만 이 건물이 주차장과 오피스텔, 고시원이 들어설 예정인 복합건축물이라서 또 한편의 대형 인명사고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치다 못해 우리 국민 전체를 또 한 번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는 안전불감증 문제. 더 이상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것 하나도 남에게 미루지 말고 나 스스로부터 설마 하는 아니한 생각은 버리고 우리 주변의 기본적인 안전규칙부터 하나하나 들춰보며 꼼꼼하게 점검하고 차근차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늦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전이 곧 생명입니다.